총회 부총회장 되시는 신신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나게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또 기쁘게 살기도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또 이렇게 옮겨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고 김정작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삼남 일녀의 자녀를 두며 또 많은 손자 손녀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를 떠나보내며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옮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신과 모든 장례 절차를 거행코자 하온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장례 절차로 인하여 유족들과 가족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우리 총회장 박무현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그 어려운 죽음의 고비를 겪을 때 어머니 되시는 김정자 권사님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 아들이 총회장이 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또 그 임기를 마치게 될까지 보시고 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유족들이 하나님 은혜로 크게 살며 은혜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유족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되게 주옵소서. 이 모든 절차도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연한 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매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백남순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의 언덕에 주는 교훈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울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천국 가셨겠는데 왜 우냐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울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 울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서 헤어진다고 하는 것, 부모님이 100살 살다가 천국을 가셔도 슬픈 일입니다. 성경의 위로자는 예수님인데 이 위로자 예수님께서 두고 간 이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참 장수했습니다. 120세 살았어요. 성경의 육신의 장수도 복입니다. 어머니 김정자 권사님은 88세, 인간의 수명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셨는데 88세면은 장수하셨습니다. 장수의 복 복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거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으시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같이 심판이 없습니다. 누구나 심판받으면 무죄가 없어 지옥 가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육신 죽어도 복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인데 어머니는 이 복을 또 누렸어요. 그런 복을 많이 누렸던 어머니 기억하시고 유족들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어서 장례했는데 무덤을 모른다 그랬는데 이 모세라고 하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무덤을 쓰려고 했으면 우리나라 무슨 왕릉보다도 더 크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무덤을 이렇게 어디 묻힌지 모를 정도로 무덤을 귀하게 생각 안 했느냐. 그것은 무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옥 간 사람들 무덤 크게 써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크게 무덤을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옛날부터 내려놓고 뭐 세워놓고 그분들은 틀림없이 예수 안 믿는 분들. 지옥 갔는데 그 무덤 크게 써놓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지 무덤 크게 써가지고 귀하다고 하면 다 무덤을 돈 있는 사람은 크게 쓰지. 우리나라에도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귀합니다. 왜 무덤 크게 써서 귀합니까? 업적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귀하게 여긴 것이죠. 오늘 소천하신 어머니 김경자 권사님도 저는 잘 모르지만 삼남매에 두시고 이렇게 삼남매를 다 신앙으로 키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 세우는 일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꾼들로 키웠다고 하는 거 업적도 귀하고 사도바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재산 지킨 것보다 명예 지킨 것보다 믿음 지키고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중직자들도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서 이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이제 영은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늘 장례식 하지만은 유족들이 어머님의 귀한 발걸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죽어서 무덤만 남기고 아마 아무 의미가 없죠. 어머니같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앞으로 계속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축복의 자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정경 총회장 되시는 우리 길자연 목사님 유족들을 위로한 위로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순서에도 없는데 순서를 맡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고 김정자 권사님은 죽음도 이별도 슬픔도 비애도 탄식도 없는 영생의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권사님의 장례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어머님을 사남매 어머니로 모실 수 있도록 유가족이 은혜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43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집전하였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받은 장례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고 김정자 권사님은 사남매를 낳아서 잘 양육을 하고 믿음으로 잘 키운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존경을 드리고 또 유가족을 축하하며 그리고 유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게다가 박무영 총회장님은 정말 320만 명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하늘의 별 같은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은 어머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양육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어머니의 기도와 양육의 힘이 이 아들을 대한민국 교회의 별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경화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 복된 발인 예배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런 좋은 어머님을 우리 어머님으로 모실 수 있는 유가족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어머님의 신앙의 족적이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오늘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희망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대구 황금교회 임광기 장로님 나오셔서 유족 소개하시겠습니다. 고인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정자 권사님은 1929년 6월 15일 일본에서 출생하셔서 1947년 고 박태구 장로님과 혼인하여 슬하의 박무용 목사님과 박하용, 박삼용, 박은수 삼남 일녀를 두셨고 대구 참 좋은 교회를 기도의 어머니로 섬기다 은퇴하셨으며 2016년 8월 7일 오후 7시 30분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로 장남 우리 박무용 목사님, 자부 안리자, 차남 박하용, 자부 신금희, 삼남 박삼용, 자부 전영수, 따님으로 박은수, 손주로 박진희, 진현, 진공, 진영, 진흠, 손녀로 영일, 영시, 다섯 명의 손자, 두 명의 손녀를 두셨습니다. 이로써 유족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총무 되시는 김창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고 김정자 권사님의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동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순서를 맡아주신 백남선 목사님의 설교와 총회 임원들과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셔서 유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말씀해 주신 유자연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황금교회 땅회와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남교회에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찬양해 주신 가브리엘 찬양단위에도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드릴 속에서도 조문과 위로 모든 해주신 목사님, 장로님, 교우들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바로 장지로 발인하겠습니다. 장지는 하늘문 추모 부문입니다. 장지까지 동행하실 분들은 준비된 차량으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주를 대표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우리 저희 어머니 장례에 특별히 입관에서부터 지금 오늘 발인 하관까지 우리 황금교회와 우리 수성로의
자녀들의 교회가 이 관을 하나님께 예배로 오늘 특별히 우리 총회 임원들과 정경총회장님들까지 이렇게 해서 위로와 격려로 발인 예배까지 또 우리 하남교회 하관 또 이렇게 찬양대까지 또 이 남부교회 우리 여동생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오늘 이 또 발인 예배 끝까지 우리 장 목사님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참 감사하고 제가 앉아 있으면서 우리 길자인 정경총회장님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저 뒤에 친구 김성근 목사님 그 폐광식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결핵병원 출신입니다. 제가 김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한겨울 너무 추워서 문고리만 잡아도 얼어붙는 것에 폐병 환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밤늦게 저를 예약간에 태워가지고 이불로 둘러세워서 무학산 기도원 지금 김교원 목사님 아버님 장모님 그 기도원에 갔는데 너무 추워서 가면서 각혈을 하고 이래서 도저히 이제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밤새 붓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 생생 그러면 이제 가시고 저를 위해서 오늘까지 총회장이 별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교단을 대표하는 참 그 총회장으로 죽었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가셨지만 오늘 이 전발인 예배에서 하나님 결코 기도 응답하시고 또 반드시 보상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너무 우리 총회장 저 우리 정경 총회장님과 우리 임원들과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황금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어제 오늘 계속 오시고 대구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공부의 여러 친구들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총회 부총회장 되시는 김선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발인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여 생명이여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고 김정자 권사님 나그네의 삶을 잘 마치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고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수고하신 모든 유족들 머리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